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빨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거의 뭐 장 열리기 직전이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스튜디오가 뜨끈뜨끈한데 지금. 분위기 공산 때문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뭐 장은 일단 강보합 출발할 강보합입니까? 네, 근데 이제 말문대 나스닥 선물 때문에 좀 걱정하실 것 같긴 한데요.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는데 그 인텔이 시간에 주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스냅이랑 이제 광고 그쪽 관련 기업이 좀 주가가 스냅이 뭐예요? 스냅챗? 그거예요? 아니요. 그 스냅이랑 이제 광고 관련 기업인데 아, 이 회사가 25% 주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이 좀 변경됐나 봐요. 네. 근데 지금 페이스북하고 지금 그 알파벳도 있고 네. 거기에 그 트위터 이 기업들도 시간에서 지금 주가 4% 급락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빅테크들이요? 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좀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아니, 나스닥 선물 안 좋고 국내 증시 영향 그 거부합니다 우리. 네. 올라갈 때도 뭐 네. 우리 전혀 반응도 안 하는데 지금. 네, 일단 좀 시장이 조금 네? 네. 올라갈 때는 우리 때는 혼자 올라가고 그럼. 네. 또 내려갈 때 끄집어내려? 물긴.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출발을 했는데 현재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예상은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네이버가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0.12% 정도 빠지면서 출발을 좀 해줬고 포스코가 마이너스 한 1% 정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 기업들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답답한 게 이게 좋은 건 좀 잘 반영을 안 하는 편이라서 나스닥 선물에 약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비롯한 이제 대표적인 그 대기업들이 다 일제히 좀 약세 출발했고요. 올라가는 기업은 뭐 LG화학 어제 그 LG화학이 뭐 2차 전지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테슬라 때문에요. 근데 오늘은 1.2% 반등하고 있고 이마트가 1.5% 올랐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한 1.1%. 굉장히 좀 미미하게 좀 오른 편이고 하락하는 기업도 이렇게 뭐 급락은 아닌데 뭐 S오일이 좀 빠졌고요. 고려화연 그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했던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예상이 좀 무미치는 좀 실적을 발표하면서 1.6%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S 건설 정도 빠지고 그래서 뭐 특정 업종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 중심으로 뭐 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크게 뭐 변동성은 없어요. 예, 변동성이 좀 없는 모습이고. 아, 2차 전지도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코스닥도 오늘 2차 전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올라가고 카카오게임즈가 조금 올라가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모처럼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네. 한 4%. CJ E&M이 어제 사실 뭐 뉴스가 나왔던 게 SM 인수가 확정됐다는 그런 단독 보도가 떠가지고. 그렇죠. 나왔죠. 예. 단독이죠. 예, 단독인데 일단 그 공시상으로는 뭐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검토 중인데 확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약이 좀 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오늘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 2.7%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어제 그 5G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제요? 네. 에이스테크도 좀 올랐었고 네. 오늘도 괜찮습니다. KMW도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어서 네. 어제 오늘은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처럼 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뉴스는 오르는? 나온 건 없었어요. 아 이게 좋은 겁니다. 네. 그게 좋은 거예요. 큰 호재가 없는데 올라간다? 이건 뭔가 긍정의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사실 그게 더 좋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이다. 2차 전지 그 소재주 빠지는데 5G까지 빠지면 어떻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돼야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에요. 네. 어제 어쨌든 5G는 강하더라고요. 근데 아, 일단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오늘도 조금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음흠. 오늘까지 일단 그리고 2차 전지 어제 이제 양극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좀 받았는데. 오늘도 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LNF가 한 2.3% 정도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은 0.5% 정도 빠지고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이제 오전장에 그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나노는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요? 네. 1.64% 빠졌습니다. 네. 제가 바로 나오네. 예. 네. 바로 아 2%까지 지금 저 하락폭 확대됐습니다. 네. 네, 나노 신소재는 그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연장 결정이랑 공시가 뜨긴 떴네요. 그게 뭐예요? 네,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라고 네. 증권사랑 이제 계약을 맺어요.
두 가지인데 자사주를 직접 사는 경우가 있고 증권사가 이제 대신 계약 맺고 근데 신탁 계약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좀 없어요. 수량을 무조건 다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안 샀을 경우에 좀 연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0억을 더 연장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그 좋은 거예요, 남편? 좋은 거죠, 일단은. 아, 나누시는 거지.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자사주 취득을 계속 한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습니까? 나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다 이거죠. 네.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좀 공신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뭐 2차 전지가 좀 약한 편이고 메타버스 일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게임주가 아직도 좀 강한 편인 게 네. 오늘 시장 오전장 좀 특징적인 거고요. 코스피가 현재 마이너스 0.88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그냥 거의 보합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죠? 항공우주 관련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오늘 그 항공우주 어제 그 누리호 관련해서 예. 누리호가 이제 뭐 미리 빠진 거 아니야? 어제 올랐어요. 어제 올랐는데 어제 오르고 오늘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예. 생각은 안 하는구나 그러면. 어제 사실 이제 발사체 분리까지 잘 됐을 때는 시간에서 막 상한가 가더라고요. 일부 그게 몇 시쯤이었죠? 그게 이제 5시 넘어서 네, 5시 한 40분 거의 네. 50분쯤에 그래서 어제 퇴근길 라이브가 네. 사상 최저 쳤더만 아. 네? 사채. 동접이 사채 네? 맞습니다. 네. 사상 최저는 아니고 최근 52주 신저가 쳤던데. 52주 신저. 내가 이렇게 바퀴 하다가 뭐야 이거 그랬더니 누리호 그거랑 겹쳐버렸더만. 네, 어제 그 보니까 그 라이브로 그 하고 있는 다른 저 누리호 발사 장면 라이브 하고 있는데 10몇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10몇만. 우리 구독자들 17만 도와드린 거지 우리가. 네. 아니 어제는 뭐 그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봐야지. 네. 우리도 파견했었어야 돼. 안 누리호에 직캠 딱 해가지고 네 누리호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네. 아 그래서 항공 우주 이쪽은 오늘 좀 빠지고 있다 오늘 이거죠? 섹터로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산업이 어제 또 약간 오른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실패라고 이제 그 나오다 보니까 주가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전히 우리나라 우리 증시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과연 어제 같은 모습을 네. 다시 보여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상승 추세를 꺾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면 네. 근데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이제 양극재는 좀 안 좋아요. 네. 확실히 안 좋은데 오늘도 보면 삼성 SDI, LG화학은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SKC는 동박이죠. 응극재. 응극재하고 전해질 뭐 분리막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LFP랑은. 네. 양극재가 어디예요?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그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케미칼. 네. 네 개죠. 거기가 안 좋고. 거기가 이제 NCM 배터리를 쓰니까, NCM 양극재를 쓰니까 네. 좀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그래요?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 에코가 이따가, 그래서 약하구나. 네. 그리고 나머지 쪽은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2차 전지도 조금 약간 섹터별,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뭐 진짜 영향이 울고 싶을 때 빰 맞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연말에 뭐 대주주 과세도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중시에는 그 울고 싶을 때 빰 맞았다는 말은 진짜 잘 통하는 것 같아. 워낙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요새 뭐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한 증권사에서 계속 좀 경고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그래요? 어디예요? 그 삼성. 삼성?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여기 와가지고. 네. 삼성에서. 왜냐 그때 한참 2차 전지가 워낙 좋았거든요. 양극재가. 근데 이제 밸류가 너무 비싸다. 좀 너무 좀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하필 이제 이런 뉴스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그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이게 NF, 그러니까 LFP가 꼭 악재라고 저도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 상황에서 약간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흔들렸던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조금. 예. 그러니까 공매도들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공매도도. 공매도? 2차전지 공매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가장 큰 악재가 아니었나. 만약에 이게 빠지면 여기 또 이런 거 ETF들이 있죠. 네. ETF에서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ETF도 아 편출. 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금이 같이. 그러니까 그 2차전지 ETF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좀 회복되느냐가 좀 관건인데. 네, 그거가 네.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 어제 훗장에는 뭐 그 뭐 체감으로는 거의 아마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5% 네. 그런 체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콘텐츠 말고는 다 안 좋았어요. 콘텐츠 요새 뭐 게임주가 갑자기 급등하긴 하는데 그쪽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치는데 저 나라들은 아 참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인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힘든 장은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짜증나고. 그래서 오늘 일단 섹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오늘도 그쪽 뭐 콘텐츠가 여전히 강하고요. 뭐 메타버스나 영화 관련주 뭐 이쪽 강하고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 또 우리나라 콘텐츠 하나가 10위 안에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사극인데 이름이 연몽가요? 연몽가. 정확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그 사극이에요, 사극. 오늘 마이네임도 들어가 있고 네, 오징어도 4개가 아직 지금 사극까지 들어가요? 네, 사극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 예. 네. 글로벌. 글로벌 거기 탑10에.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신드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 드라마 그냥 이게 계속 알고리즘이 붙는 건지 사극은 보통 외국인들 보기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네. 아니 사극은 눕치지 거의 근데 미국 사람들 사극에 빠지면 거의 못 태어나올걸? 아, 우리나라 사극 빠지면 신기하니까 괜찮아 못 보던 화면에 그러니까. 못 보던 이야기 구성 이런 것들 네, 신기할 맞아, 수는 있겠네요 그 궁중 음모 어? 이런 거 있잖아 네. 비상을 타고 막 이런 거 어? 이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할 텐데 인형 이렇게 막 인형에다 바늘 막 이런 거 아 굉장히 하여튼 신선한 충격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영상 콘텐츠 쪽은 뭐 그냥 주도주자를 놓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좋고 게임즈도 여전히 뭐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전자결제라든가 그다음 오늘은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 일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대다수 기업들은 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 낙폭이 좀 큰 편이고 일부 기업들은 한 5에서 6%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 쪽도 지금 이제 국제유가 어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S오일이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운 운임도 좀 꺾이다 보니까 해운주도 좀 일부 밀리고 있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원자력 발전주인데 원자력 발전도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은 이제 미국의 좀 빅테크가 좀 안 좋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 그다음에 그 네이버 카카오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중요한, 좀 좋지 않은데 제가 볼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2,999인데 지금 3,000 깨졌거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코스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체로 그냥 그 아래꼬리 달아주면은 그죠? 네. 에, 괜찮은데 이게 후장에 힘이 없다거나 이러면. 조금 걱정돼요. 걱정된다는 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다행히 좀 아래꼬리는 달고는 있어요. 달아야 지금, 돼요. 네, 지금 좀 지수는 좀 밀리긴 하는데 그 2차 전지 소재 섹터는 지금 LNF도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거든요. 아까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예, 그래서 네네네. 일단 2차 전지는 조금 회복세는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코스피도 물론 뭐 오늘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빠지진 않아요. 좀 버텨는 주고 있는데 다른 섹터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네이버 카카오 힘을 못 받아요. 그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르는 뭐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버틸 수 있는 모습은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를 팔고는 있거든요. 근데 주로 파는 거는 그 네이버 카카오 같아요. 서비스업 이쪽에 집중돼 있고 다른 섹터들은 거의 뭐 크게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네.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쪽 좀 일부 매수하는 것 같고요. 고르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그 빅테크 기업들 관련된 우리나라 섹터를 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요 리포트들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가장 좀 관심이 있으시니까 어제 뭐 증권사에서도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KB증권의 이제 이창민 애널리스트 이제 보고서만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제 에코프로비 뭐 LNF 같은 기업들이 급락을 했고 LFP 배터리 리튬 인산 철을 이용을 하고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재 중에 하나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도 낮죠. 생산 단가도 낮고 반면에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고 예,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LFP는 중국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고요. 거의 그냥 중국에서 다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 기사에서도 뭐 이게 제목으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지만 이 테슬라의 모델이 스탠다드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롱 레인지 모델도 있고 네네네. 중간 단계가 퍼포먼스 모델이 있거든요. 세 개인데 네. 가장 이제 저가형이 스탠다드예요. 여기에만 그렇죠. 넣는다는 거예요. 다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타격받는 업체는 파나소닉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NCA 배터리입니다. 네네. 이거를 파나소닉이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 상관이 없죠, 사실. LG화학은 NCMA 배터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모델 3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델 네, 3. 모델 3 중국 쪽에. 모델 3 제일 싼 제일 거니까. 싼 거.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가형 모델. 왜냐하면 주행 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그걸 네. 이제 중국 쪽 걸 쓴다. 네, 중국 걸 쓴다는 건데 이제 마치 모든 제품에 이제 테슬라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제목이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좀 판을 읽어야 돼요. 그 너무 경제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바이든한테 불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거 쓰겠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예. 뭐 공장은 안 만들겠지만 중국 배터리를 네. 이제 가져다 쓰겠다는. 다 예.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예. 그래서 LFP로는 이제 저가형 모델은 확산시키겠다. 요 뉴스가 나오니까 가뜩이나 이제 좀 고밸류 부담이 있는데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맞아버린 거죠. 갑자기. 네. 아 근데 플러스 양전됐는데 고프로? 네. 그 사이에? 어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어제 LNF도 공시를 냈어요. 누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공시를 했는데 영향 없다고 공시가 나왔고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영향 받을 일은 없어요. 사실은 예. 양극재도 모든 걸 다 바꾸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침해되는 건 아니고 네. 파나소닉과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뭐 대주전자재료는 오히려 올라 버렸죠. 네.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는 오히려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너무 이거 가지고 이제 2차전지 끝났다 이렇게 볼 뉴스는 아니고요. 다만 김프로님 말씀대로 가격 부담 예.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그 자기 텔레그램에 10월 초에 테슬라에서 Q&A 한 게 있었대요. 거기 이제 관계자가 그래서 그 간단히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테슬라가 내부화하려는 배터리 버전은 그 4680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하이니켈형으로 이제 원통형 각형 버전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니켈 함량이 지금 90%로 지금 이미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양극재로는 할 게 없대요. 이제 이미 한계까지 왔고 네. 그래서 음극재 흑연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실리콘 넣겠다는 거죠. 이걸 하는 회사가 대주전자 재료잖아요. 네네. 그 이미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어제 대주전자는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LFP는 어쨌든 지금 그 쓰긴 쓰는데 LFP가 NCM 계열하고 동일한 에너지 밀도에 도달할 방법은 없다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NCM을 따라갈 수는 좀 없는데 가격이 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전고체 배터리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전고체 배터리는 생각이 없고. 네. 네. 그리고 흑연은 충분하고 어쨌든 실리콘에 조금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피해를 볼 만한 상황은 아닌데 어제는 좀 가격적인 부담까지 겹쳐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싸했지 네. 진짜. 그냥 막 그리고 거기도 공매도까지 나와버리고 막 던져버리더만. 그냥 이제 팔자 분위기였죠. 그냥. 네. 같은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사람은 여지없이 그냥 저거 했겠네. 시원하게 살 수 있었겠네. 어제. 아, 떨어지기만 해봐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그러면 또 손이 안 나간다. 네. 또 어제 같은 날은 사기 쉽진 않아요. 사실. 누가 봐. 자, 그리고요. 오늘은 뭐 다행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다시 플러스 나네요. 다시 2차 전지도 회복되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조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JSK 정프로 방긋. 네? JSK라는 분이 네. 썼잖아. 정프로 방긋. 방긋?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해더라고. 10분 만에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바뀌나?
아, 좋다면 좋다 그래. 그냥 뭐 좋은 거 좋은 거지 뭐 그래. 아, 지금 또 마이너스 났잖아요. 미안. 아. 자,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까 원자력 발전주가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원자력 발전 보고서가 두 개나 나와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이제 관심이 없던 분야였는데 네? 요즘에 이제 뭐 많은 뉴스 통해서 나왔지만요. NH의 그 이민재 정연석 애널리스트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적어줬는데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같은 유럽 10개국 에너지 장관이 이제 공동 기고문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좀 가기 위한 이제 과도기에서 수급 우려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원자력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 프랑스, 영국, 동유럽 9개국 9개 국가들의 발전 이제 그 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어쨌든 굉장히 높습니다. 46%나 되고요. 근데 독일이 좀 반대를 많이 해요. 독일이 이제 원전을 없애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 독일을 좀 어떻게 보면 또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도 원자력을 더 비중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일본은 뭐 신재생 비중이 워낙 좀 적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유럽에 비해서도 좀 더딘 상황인데 아마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형태로 계속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실 이제 원전을 뭐 축소하는 쪽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메리츠의 문경원 애널리스트는 조금씩 현실화되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 이제 보고서인데 네.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발언을 좀 했습니다. 연말 연초에 수종 규모 해외 원전 사업 계약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주가도 좀 좋았는데요. 그 한수원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집트의 엘다바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아마 집어서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비용만 한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 본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경원 애널리스트는 지금 주가가 워낙 또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턱대고 뭐 이런 뉴스 좋다고 쫓아가지 네네. 말고 조금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자. 일단 좀 많이 올라와서 밸류 부담이 그런 있으니까. 걸 수주해서 하면 돈이 됩니까? 플랜트가? 일단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 나는 이제 그거 예. 수익성을 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자금 조 그 어떤 투자 회사 투자한다고 고린이 울진이니 원자력 발전소 다 가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플랜트라는 게 우리나라 그 건설 업체들이 해외 나가서 저거 그런 왜 플랜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별로 내가 별로 못 들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물론 소형 원자력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엄청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 플랜트 별로더라고. 네. 아니 뭐 몇 조 되고 막 몇 천억 되는데 매출은 크지. 아 근데 돈을 엄청 밖으로 줘야 되는 게 그 기본 설계 이런 거 있잖아. 핵심 설계 그것도 영국 프랑스 애들이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아. 네, 실제로.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삼성도 그렇고 GS건설도 해외 수주 그래. 대규모로 했는데 적자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가 그 빅바스라고 네, 그래서 그 미천구 공사 대금이라 네. 그러거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만약에 5조에 수주를 했어. 근데 공사비가 더 드는 거야. 왜냐면 설계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미천구 공사 대금이라고 항목 재무제표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쪽 그 자산 부채하면 자산 쪽이거든. 네. 근데 미청구 청구하지 않은 공사 대금이 때 못 네. 받는 건 돈이거든. 그걸 털면서 LG 건설이니 뭐 GS 건설이지. GS 건설이니 삼성물산이니 뭐 엄청 손해 보고 막 난리 났었거든. 아. 그 대부분 플랜트라고. 아 그래요.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될 거야. 막. 아 한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군요. 예전에 그런 적이 되게 많았죠 사실은.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원전 쪽도 어쨌든 이제 지금은 뭐 좋은 뉴스들은 있지만 조금 매수는 신중히 하자 그런 쪽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대신에 이동원 애널리스트가 어쨌든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시작점이 이제 됐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물론 이제 그 위성을 올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제대로 이제 분리는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공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순수 국내 기술, 기업 기술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좀 크다. 그리고 내년 5월에 한 번 더 있고요. 2027년까지 네 번 더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네. 발사한대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근데 제일 그 이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발사하자마자 이게 안 돼서 폭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다 통과를 하고. 아 진짜 어제 폭발했으면 진짜 그래서 기술력은 좀 입증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것만 좀 정교하게 하면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어쨌든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 위주로 하지만 이제 민간으로 계속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시장은 커지고 결국 이걸 주도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그 4대 방산회사 있잖아요.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가 방산에는 그래도 딱 장악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예전에 하나. 그 삼성테크인 인수해가지고 그렇죠. 방산 쪽 빅딜을 네. 했죠. 그때 네. 하나가. 네. 자, 그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아, 장이 얇다. 또 얇아요 오늘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왔다 하네. 그냥 2차전지를 살리는 일은 정프로가 LNF를 팔아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팔겠습니다. 예. 됐어요. 미련 없습니다. 생중계해 그러면 증거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오라고. 카메라 매치 갖고. 아이 팔을게요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차 전지가 저한테. 그렇지. 차라리 네. 우리 구독자님들을 편안하게 하자.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 얼마 되지도 않잖아. 아, 얼마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냥 살신성인 하는 네. 거. 네, 바이오나 좀 더 들어가야죠. 바이오. 아, 가뜩이나 바이오 지금 가지도 않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아침 고생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